진짜 23년 만에 아, 처음 와봐. 이런 데 처음 와봐. 정신형으로 입원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될 것 같아. 야, 어떻게 하면 지금 되는 거야? 지극히 정상으로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우리 다 정상은 아닌 것 같아. 야, 나 정상이야. 형이 제일 심각해. 진료 가장 시급한 사람. 아니, 우울증이 왔네. 입원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겠지. 에이. 아, 진짜 진심. 야, 진짜 좋습니다. 나 진심이다. 아. 회사에서 준비한 멘탈 케어를 받는 우리 멤버들.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스트레스 지수, 우울증 지수 등을 체크했는데요. 정확한 검사를 위해 아주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자고 싶어도 못 자요. 되게 눈치를 봐야만 했던 항상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거. 막 되게 심하게 우울해지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검사 결과를 이렇게 보면은 보통 네. 이제 이렇게 창문이 많이 나고 많이 그리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관심 받고 싶어 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큰 사람들이 돼.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집을 그리자면은 보통은 그냥 집만 그리는데 여러 가지 막 해놓는 거. 봐주세요, 봐주세요, 봐주세요. 아, 제가 좀 의지를 잘하는 거.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외로운 사람이지. 뭐예요? 집이에요? 본인 아니겠어요? 네. 네. 와, 너는 무섭다. 그러다 보면 문도. 앞으로 내지 않고 옆부분에서 안 보이게 만들어버리고 나오는 길, 들어오는 길도 안 보이게 하고 그러다가 낭떠러지에다가 지어놓고 굉장히 불안하고 위태하고 고립되고 외롭다라는 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느낌이에요 있어. 진짜. 네. 외로움을 많이 타며 관심 받고 싶어한다는 FT의 막내 라인. CN블루는 전체적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CN이 전체적으로 FT보다 스트레스가 더 높아? 보통은 사람에 대한 그림은 네? 자신을 보통 반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굉장히 코가 두드러지게 이제 크게 이렇게 나오신 면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코라든지 아니면 이런 가슴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강조되신 면들도 어떤 성적인 욕구들, 성적인 욕구들로 드러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코가 커서 네, 그러실 수 있죠. 네. 네, 뭐. 네. 네. 자고 싶어도 못 자요, 좀. 이제 스트레스 자체는 좀 많이 높으신 상황이라 이제 이렇게 불안이나 우울로 가실 수가 있을 네. 것 같고 이렇게 옆면을 그리시는 경우들은 뭔가 이제 회피를 하고 싶거나 이제 현실을 좀 직면하는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가 많으시거나 그런 경우에 나타나게 되고 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강조된 이런 부분이 이제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고도의 스트레스 상태로 나오는데 제가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일하면서 일하는 부분에서 아니, 네, 뭐 일하면서. 스케줄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군요. 이게 이제 가장 건강한 뇌파 패턴이세요. 완전 반대지? 좀 반대시죠? 네. 제가 이렇게 항상 조절하다가 네. 한번 무너져요. 1년에 한 번 정도? 확 되게 심하게 우울해지거든요. 평소 밝은 모습과는 달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우리 멤버들. 티내지 않는 성격의 남자들이라 저도 이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